80% 정도 될 거야. 김 감독이 아주 많이 바쁘구만. 김 이사님, 축하드립니다. 어이구, 박 기자, 고마워요. 어머니. 아이고, 우리 장선. 야, 아버지도 왔다, 야. 김이남. 아버지, 요새도 힘들지 않았어요? 힘 안 들었어. 아버지, 어때요? 회사 마음에 드세요? 아버지가 더 원더풀이에요. 야, 아버지 진짜 멋지다고. 회사가 커서 누가 구두 찾아와. 이거 진짜 잘됐다. 너 맨날 이런 데서 이러냐? 네, 2층으로 올라가면 더 근사해요. 엄마는? 집에 수잔이 온다 그래서 못 오셨어. 수잔? 아, 미국에서 부모님 찾으러 온 아가씨? 그래. 오늘 떠나는데 엄마를 한 번 더 보고 싶은가 봐. 아버지, 응. 이쪽이거든요. 따라오세요. 이번 공연 잘 보시고 좋은 평점 부탁합니다. 예. 아니, 가만있어. 이런 부탁은 내게 할게 아니고 저 우리 정 사장. 아니, 사장님은 뭐 공연장 가셨나 보죠? 자, 우리 끝나고 나중에 봅시다. 예, 알겠습니다. 아니, 가만히 있어. 이 사람이 있었는데 금방 어딜 갔어? 김기남! 아버지! 어떻게 된 일이야? 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? 뭐가? 왔구나. 와, 오빠가 오늘 주인공이에요? 왜 이렇게 핸섬해? 이게 본래 내 모습이다. 참, 언니는요? 저 잠깐 뭐 좀 가지러 갔어. 오셨어요? 내가 안 오면 막 안 오르잖아. 자, 난지야, 이모가 주는 꽃이야. 공연 축하해. 고마워요, 이모. 티켓 판매는 어때? 예약분에 현장 판매까지 좌석 점유율 90% 정도 될 것 같아요. 아주 좋네. 그럼 전 공연 체크 좀 해보러 가볼게요. 이모 이따 봐요. 잘해. 안녕하세요. 여기서 보게 되네요. 고생 많으셨죠? 어머님 퇴원하시는데 못 가뵙습니다. 바쁜 사람이 뭘, 괜찮아요. 부모님 모시고 오라니까 왜? 오늘 선약이 있으셔서요. 다음에 오실 겁니다. 우리 난주 내 조카래서가 아니라 정말 꽤 괜찮은 아이거든요. 놓치지 말고 꽉 잡아요. 꽉! 네, 그러겠습니다. 역시 사 먹죠? 역시 떠나야겠다. 기남씨 밖에 상황 좀 어때요? 좋아요. 그래요? 긴장돼요? 아니요, 뭐 조금. 이거 다 넣어? 그래? 형! 형! 많이 끝났지? 네! 남규, 네. 너만 잘하면 된다. 해야죠. 연습한 대로. 나 원래 무대 체질이잖아요. 형, 나 괜찮아 보여? 나 실수하면 어떡하지? 긴장하지 마. 소품 옮길 때 시간 끌지 말고 빨리빨리 옮겨요. 특히 한표 씨. 형, 첫 선배 부서 뭘 못하겠어. 빨리 10분이요. 맞춰주세요. 가자. 화이팅!
감사합니다. 네. 아빠 먼저. 아빠 들어가. 아버님 여기 앉으세요. 아, 할머니. 네. 32, 33, 34, 33, 34. 아유, 관도 하루 종일 세도 34이야. 아이고. 33, 응. 34. 아, 시작인데 왜 아직 안 와, 언니? 엄마 전화도 안 받아요. 아, 조금만 기다려보자. 아, 김희선님. 아, 예, 오셨습니다. 오랜만이시죠. 찾았어요. 그냥 미국에서 그냥 힘든 걸음으로 먼 길을 왔는데. 하지만 아가씨, 부모님은 꼭 찾을 거예요. 사람 살다가 보면은 언젠가 꼭 만나게 돼 있어요. 우리 엄마 나 잊고 사나 봐요. 자식은 부모 잊어도 부모는 자식 못 잊어요. 엄마 생각날 때 전화해도 돼요? 아유, 그럼.